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죠. 우리 두 달 만인가요? 네.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성체조배 미사가 너무 하고 싶었겠네요. 두 달 동안. 그쵸? 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아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은 네, 그냥 까먹은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올 이렇게 부활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한 달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미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저도 기쁩니다. 저도 이번 부활을 보내면서 아주 의미 있고 행복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아직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서.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일이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언젠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부님이 될 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신부님이 되면 얻어먹지만 말고 두 번이나 세 번 얻어먹으면 밥 한 번 꼭 살 줄 아는 그런 신부님 좀 되라고. 저희 엄마가 식당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신부님들이 저기 뭐예요, 교우들하고 식사하러 오시면 대부분 교우들이 다 사주니까 그게 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좋지 않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꼭 좀 두 번이나 세 번 얻어먹으면 한 번 꼭 사라. 살 때는 교우집 가서 사라 밥을. 그리고 교우집도 한 곳만 계속 가지 마라. 본당안에 교우들이 식당하고 있으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가고 맛없어도 가서 진작 맛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계산할 때는 카드로 하지 말고 꼭 현찰로 해라.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사 끝나고 나올 때 교우들 손을 좀 다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몇 명만 붙잡고 그리고 몇몇 교우들하고만 대화하고 그러지 말고 옷을 예쁘게 입었던 허름하게 입었던 나이가 많던 적던 미사 끝나고 나오는 모든 교우들 손 한 명씩 꼭 잡아주는 그런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제 가슴속에 남게 되었고 여기는 제 본당 교우들은 없네요. 근데 제 본당의 전 본당 교우는 있네요. 여기에. 나중에 제가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물어보세요. 저는 신부님이 된 뒤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나면서, 그죠? 예수님의 사제로 축성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사하고 나서 교우들 보면 그냥 엄마 아빠가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교우들한테 계속 얻어먹기만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막 엄마가 했던 말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몇 번 얻어먹으면 그냥 꼭 살려고 합니다. 내가 사줄게요, 사줄게요, 맨날 그렇게 하죠. 또 여러분들도 그 몇 번 미사 나와봐서 아시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갈 때 제 손 꼭 다 잡고 가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손 실제로 손도 다 잡아주고.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참 신기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가 한마디 하게 되면, 정말로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한마디 내 가슴속에 남고, 그리고 그 말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힘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내가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랬던 게 무엇이냐? 혼자 성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혼자 미사에 나오고, 혼자 하느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혼자 내 신앙생활 안에서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이 가슴속에 남아서 이걸 안 하면은 내가 너무 불편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했던 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다며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계셔주시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표징들을 일으켜 주셨다고 마르코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자명해집니다. 아주 분명해집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은총을 얻고,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님은 바라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십시오. 하느님 체험을 하고 싶다면 더더욱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그 순간에 누가 함께 계셔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주시는 겁니다. 성체조배는 여러분들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성체 앞에 머물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복음의 이 논리대로 보면 우리가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은 바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럼 성체 조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꼭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신앙생활, 신앙인들 그렇잖아요.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성체 앞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체 예배가 끝난 뒤에는 주님께서 그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체 예배고, 이게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성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저는 제가 생기는 돈을 대부분 기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체 예배 때 들려주셨던 그 성경 말씀 그 한 구절 때문에. 또 이거 어디 기부했는지 막 얘기하면 또 재자랑하는 것 같아서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박수 받을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들려준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자동차를 3시간, 4시간을 운전해가지고 가서 1시간 반 강의하고 미사하고 안수해주고 다시 3시간, 4시간을 운전해서 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기 싫죠. 근데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먼저 물러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고 그냥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올바르게 성체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기적을 보려는 마음, 무엇인가 내 눈에 표징이 드러나서 내 믿음이 더 더해질 것 같은 그런 교만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고요히 들려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순간, 성체 예배실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 말씀을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실천하려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안에서도 성체 예배를 할 수 있는 신앙인, 세상 안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이기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히 우리들을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한 사람이 한 말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 그렇잖아요. 형제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오늘 김치우동 먹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김치우동을 준비해준다. 2번 김치우동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당장 봐. 이런다. 3번 무시한다. 몇 번이에요? 진짜요? 사랑하는 이가 하는 말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아직 커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알죠? 자주 만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성체 앞에 앉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더더욱 성체 앞에 앉고 싶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게 되고 내가 성체 예배하면서 그 주님께서 들려주신 성경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성체 예배실 나가게 됐을 때 가족들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교회라는 말이 참
우스울 정도로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찾아보기도 어렵고 가족들에게 복음 말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복음 말씀. 그냥 한 구절씩 아침에 깨워줄 때도 내가 시켰잖아요. 깨워줄 때도 복음 말씀으로 깨워줘보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다 보면 우리들의 가정도 분명히 성화되고 가정교회로 바뀔 수가 있겠죠.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성체조배 하시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성체조배 시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꼭 가정과 삶 안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세상 안에서도 내가 성체조배를 하는 신앙인, 세상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제 강론을 듣고 또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신부님, 저는 하나도 예수님이 들려주시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들려준다는 게 마치 막 예수님이 저기 뭐 눈에 안 보이는데 나타나가지고 제 귀에다 대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렇게 직접 말을 해주시냐. 이게 아니죠. 성체조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체험들을 대부분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건네시는 거죠. 당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막 억지로 막 그걸 지어 짜내가지고, 무슨 말씀, 나는 왜 생각이 안 날까? 나는 왜 생각이 안 날까? 이러지 마시고, 모든 걸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날 복음 말씀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리고선 침묵 속에 머물면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면 이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체 앞에 머물러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신비를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아무튼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세상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웃 안에서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성체 앞뿐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안에서도 성체조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하시고 다음 달에 또 우리 만나요. 알았죠? 네, 이뻐라. 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아멘. 아멘.